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입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저의 큰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언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당신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계명은 영원히 저의 것,
그 계명 저를 원수보다 슬기롭게 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법을 묵상하기에 어느 스승보다 지혜롭사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규정을 지키기에 어느 노인보다 현명하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말씀을 따르려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정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라신 고향 나자렛으로 가신 내용이 선포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봉독하셨다고 전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 즉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돌변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셨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침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복음전 내용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전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뒤 갈릴리아에서 전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한 힘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지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고향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시기까지 카파르나움에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전해 듣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 하나하나에 놀라움과 의심, 그 전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섰을 때 숨죽여 예수님의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주시하며 지켜봤었겠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기대했던 특별한 기적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화를 내며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네, 그럼 어떤 말로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일상의 소소한 언어, 체험들로 하느님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웅변가의 말, 달변가의 설득이 아니라 때로는 평소에 대화하듯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은 같이 묵상하면서 일상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에 내가 만나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평소에 내가 들어오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날그날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평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들 또 소소한 사건과 체험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메시지들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복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복음을 선포해 오셨다고 알려줍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사건, 유명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갑자기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별한 성지순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나는 평소에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주시하고 있을까요? 특별할 때만 주시하려고 했다면 오늘 복음 속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평범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익숙함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찾고 주시할 때 내 삶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 내용 기억하면서 화답송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